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아주 멋진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5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5일선을 딱 찍고 정말 기가 막히게 십자형 도지를 만듭니다. 이 도지란 말이 안 좋은 말인데, 자, 십자형 단봉을 만듭니다. 네, 가격을 정확하게 전일 종가가요. 전일 종가가 59만 7천 원이에요. 그죠? 전일 종가가 59만 7천 원인데 오늘 종가가 59만 7천 원입니다. 쌤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9만 7천 원을 정확하게 어제도 만들고 오늘도 딱 만들 수 있는 애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주포로 움직이는 그 세력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개미가 만들겠어요? 한 죄, 한 채 오차 없이 똑같은 가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세력이 딱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내리다가 21선을 딱 찍고 정말 차트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21선을 어제도 딱 찍었죠. 요 봐요. 자, 요 노란색 선이요. 짱짱하게 우상향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요 선이요. 요 선이 딱 찍고 오늘 여기 보면은 연두색 선이 요렇게 가고 있죠. 어제 5일선 돌파하고 오늘은 5일선을 지지하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여기 보면 요 파란색 선이 요렇게 있죠. 요게 11선이에요. 11선하고 5일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올라 그러면 11선 위로 요 주가가 올랐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0만원 60만원을 이렇게 딱 돌파를 하면은 아주 이쁜 모양으로 바뀐다 요겁니다. 항상 주가는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어제 정도 올라오면은 이거 장대 양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양봉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양봉 이 양봉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포스코죠. 그전에는 예, 10년 전에 포스코였는데 포스코라는 주식이 생긴 이래로 가장 하루 동안에 많이 오른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30년 동안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많이 당일 하루 동안 1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전부터 그 후에도 이렇게 많이 오른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야 포스코 홀딩스 그러고 훅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오른 날은 처음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생긴 이후로 주식 상장해가지고 주식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있는 일이다. 요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빼고 어제 정도만 올라와도 이거는 장대양봉이. 이 정도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요, 그 웬만한 잡주들 한 20%에서 30% 상한가 치는 정도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제 이 올라온 거는 정말 짱짱하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예, 도지형 캔들을, 십자형 캔들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이렇게 하루 쉬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정을 보이는 거죠. 조정을 딱 보이고 나서 물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전지의 대장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 두 종목이다 그냥. 포홀, 에코프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같이 갔어요. 그동안에는 같이 가다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 에코프로가 오를 때는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조정이 나와, 그러니까 쉬어가. 그리고 에코프로 또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오를 때는 에코프로는 어제 이렇게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어제는 나왔죠. 요 봐봐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간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가 오르고 어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상승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포스코 홀딩스는 21선을 안 깼어요. 안 깨고 여기서 지금 밀려도 크게 안 밀렸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윗꼬리 있죠. 이 윗꼬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윗꼬리까지 갔다가 내렸다가 이 윗꼬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돼요. 그쵸? 항상 주가가요,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 보통 그냥 이렇게 해서 휙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하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V자로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보통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고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는데, 지금은 시세가 끝까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해줘야지 제대로 돌파가 나온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횟딱 올랐다가 전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쌍봉이에요, 쌍봉. 예. 그러면 아주 차트상으로는 별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되 점점점점 20일선 올라가고 60일선 올라가고 하면서 추세가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이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해요? 꼭 보면은 또 좋다 그러면 또 막 올라가서 저 꼭대기 사요. 이렇게 제발 양봉으로 쳐 올릴 때 사지 말고 어떻게 사라 그랬어요? 이렇게 내릴 때. 자, 봐봐요.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드에서는 어디서 사라 그랬는지. 7월 26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뚝 떨어졌을 때, 예, 55만 5천 원 딱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 꼭대기로 쳐올릴 때 사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조정을 줘요. 지금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계속 못 올라가요. 가다가 또 눌려요. 또 가다가 눌려요. 이렇게 갑니다. 지금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가긴 가되, 예, 조정을 보이면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올 적마다 사도 늦지 않는다. 예. 딱 그런 겁니다. 갈 때 보면은 막 그냥 막 계속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계속 갈 것 같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사시는 분들, 예,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분봉 매수 타점을, 예, 여러분께 특히 초보자분들께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분봉 매수 타점이요,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예, 2분만 보시면은 딱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포스코라고만, 포스코에 또 한번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포스코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거 엉뚱한 거여서 막 터지지 마시고 고점에 사지 마시고 제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설치해놓으면, 아, 저게 저 밑에 있으니까 저 근처라도 오면 사겠구나, 마음이 급하더라도 저걸 보면서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예. 쫙 상승을 했다가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다르죠. 왜냐? 포스코 홀딩스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5일선 위에 돌파를 해요. 떨어졌다 올라가면은 5일선 위에 돌파를 해. 근데 얘는 5일선 돌파를 못 해요.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5일선이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5일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평선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있는 이평선이 5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아무 자리에서나 5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는 5일선이 중요하다. 왜냐? 나머지 장기 이평선들은 저 밑에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예, 주가하고 밀접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올라가면 5일선도 따라가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5일선도 따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지지저항을 지금 하고 있다. 자, 봐봐요. 쭉 떨어졌죠. 올랐는데 5일선은 맞고 못 올라가요. 또 5일선 맞고 못 올라가요. 계속 못 가. 자, 오늘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5일선이 다 내려와서 5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5일선 돌파는 일단은 못했어요. 그래도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봐봐요. 요봐. 5일선을 딱 찍고 딱 끝났잖아요. 자, 이렇게 자꾸 5일선 노크를 하면은 5일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가고 퓨처엠이 따라가는 형국인데, 홀딩스가 어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오늘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퓨처엠은 오늘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홀딩스가 쉴 때 퓨처엠이 또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포스코 퓨처엠의 5일선 돌파, 이게 나와야 돼요. 예, 5일선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